근대 개항 이후로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기 그리고 60, 70년대 산업기 시기의 부산의 역사와 관련된 사료, 그러니까 사진, 지도, 서지류 이런 것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부경근대사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한근입니다. 원래 저는 20, 30대에는 불교에 좀 심취해 있다가 40대에 접어들면서 이 부산 민학회 사무국장을 맡게 됐어요. 이제 그 일을 보면서 부산 역사가 이제 궁금해졌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의 역사 자료까지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부산의 근대 지도가 한 60여 점,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시기 미군들이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이 한 4천여 커트,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 사진이 약한 5천여 커트 정도 그렇게 지금 소장하고 있고요. 특히 그 한국 전쟁 시기 이 시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제 태극기 그리고 이제 미군들과 우리 측에서 뿌렸던 삐라들 이런 게좀 다수 있고 그렇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전국의 현책방을 좀 찾아다녔죠. 그런데 이제 시간 문제라든지 길에 깔리는 이제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,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 특히 이제 국내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쪽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료를 발견하고 그렇게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. 한 4년 전에 일인데요. 그 제물포라고 나온 해안 사진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산세가 부산 철양 해변이었어요. 그래서 매립되기 전의 철양 해안을 상세하게 볼수 있는 그 자료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요. 마침 이제 그걸 구입하던 그 해에 이 조선철도사라는 책이 왔는데 매립되기 전에 철양 해안에 어느 집이 어디에 있었던지 나오는 지도까지 같이 겸비가 되어서 철양의 원형을 볼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저로서는 이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지도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발간하는 일들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, 사료를 접근하지 못해서 그 역사에 오류가 있는 아니면은 이제 시민들이 어떤 부산의 어떤 역사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라고 할수 있겠죠. 사실 역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문화의 원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결국은 예술로 성화가 되면은 그 도시의 가장 큰 매력으로 변한다는 거죠. 그래서 부산의 역사와 관련한 어떤 이런 이 사료 발굴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한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바람인 거죠. 현재로서는 그 시대별 지도를 좀 분석을 해서 부산의 도시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조금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 옛 사진들을 모아서 그 지역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이 부산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이 원천들이 되었던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더 공부하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.